강의식 수업만 하고 있었을 때, 네네. 강의식 전달식 수업 했을 때 학생들이 지녀들 태도는 딱 하나였죠. 눈 부릅 뜨고 들어라.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관찰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성실하게 참여함. 예, 예. 수업의 모습들이 변하고 있어요. 어떤 태도? 눈 부릅 뜨고 들어라. 엔드. 길길이 날뛰어라. 대기자 TV. 그리고 대입공정성 강화반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예. 부모의 영향력, 부모의 경제력이나 정보력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지 않냐. 학종이니까, 교과가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으시거든요. 학교 생활 충실도를 통해서 그렇죠. 평가의 핵심을 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오히려 지휘자처럼 학교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역량을 엿볼 수 있는 활동의 내용을 오히려 침범하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예시로 부모님들이 입시에는 이런 게 도움이 될 테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해라고 지시는 할 수 있겠지만 예, 학생이 주체적으로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예. 개입을 하신다라면 예, 예. 뭐 나름대로 이제 소위 스펙이라는 거 아, 그렇죠. 이런 스펙.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학교 학생들에게 줄 수는 있겠죠. 그런 이렇게 이제 스펙을 만들어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기재해달라고 말씀을 좀 드려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스펙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스토리는 만들지 못하죠. 나름대로 예 활동이 아니라 실제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요소를 추출해서 평가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실제 그래서 면접을 해보면 이 차이가 분명합니다. 참여자와 방관자 이게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주도성을 발휘하지 않으면 어떤 경험도 스토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스토리를 만들 수가 예. 없다. 그런데 이게 학종이라는 게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학교에도 연락이 많이 가지 않나요? 왜 떨어졌는지.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예. 항의 전을 많이 받으셨죠. 1.0등급 만점짜리 학생을 떨어뜨렸어요. 제가. 이 박사령관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몇 분 만에 항의 전화 오는지 한번 살펴보자. 항의할 것 같아요. 예, 한 10분 내니까 전화 오더라고요. 발표 한 10분 내니까 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선생님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아이는 내신 성적만을 만들기 위한 기계적인 예, 공부를 했을 뿐이다. 실제 이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수업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들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동에 구체적인 참여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학생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부분에도 없고 또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전공과 관련된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들의 모습을 예, 이야기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활동의 내용들도 보면은 내용들이 진정성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발만 담그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엿볼 수 있겠고 실제 자기주도적인 역량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 어느 부분들도 요소가 없었다 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고맙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교과를 썼었어야죠. 지금. 그렇죠. 그 말씀이 제가 다음 질문에 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학종을 평가하는 요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신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교과가 아니라 학종에도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건 아닌 거네요. 내신의 의미는요. 예. 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예. 어떤 측면에서 학업 역량 중에서 학업 성취도라는 부분에서 학업 성취도.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의 객관적인 결과물로서의 성취도 이것들을 일정 부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학업 역량을 바라볼 때도 그 하나만을 살펴보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교과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량들을 본다라면 열정과 태도라든지 하는 부분들 또한 자기주도적인 역량이라든지 또한 지적 호기심을 계속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예, 역량들을 발전시킨 모습들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요소, 왜냐하면 내신 성적의 의미를 정성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국어 영역에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올라갈수록 3, 2, 1로 올라갔다. 네, 네. 예를 들어 영어 영역에서 2, 1, 1로 올라갔다. 예, 수학 영역에서 3, 2, 2로 올라갔다. 과학에서 사회과학에서 뭐 3, 2, 3 뭐 이렇게 돼 있다. 네. 라고 이렇게 한다면 네. 평균적인 역량이 이제 몇 등급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평균적인 역량이 몇 등급이다. 네. 이제 평균적인 역량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펴보게 된다면 이 합격 불합격 결정하는 전형은 교과 전형이죠.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 학생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학생의 역량은 이 내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 어떤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라가고 있구나. 예. 성적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말을 바꾸면 학교 생활을 그만큼 충실하게 하고 있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뛰어남을 엿볼 수 있다. 네. 또 성적이 올라감을 통해서 발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해석을 했죠. 네. 또한 국어적인 역량에서 321, 수학에서 영어에서 211, 어학적 역량이 수학과 화학은 좀 더 뒤처지는데 어학적 역량에서 두드러진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전공 계열을 어문학 계열과 관련된 학과를 지원한다든지 국제 계열의 학과를 지원한다고 한다면 어문학적 소양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 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전공 적합성이네요. 예. 아. 그다음에 또한 입학사정관들은 이 학생의 역량이 왜 이렇게 성적이 올랐을까에 대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어느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가니 대개 보면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또 수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를 통해서 찾아보게 되죠. 세특을 찾아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돼 있구나. 얘가 자기주도적인 역량들이 정말 뛰어나서 수업시간에 뭔가 부딪히고 고민하고 따지고 하는 시간들이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겠구나, 있구나. 그러면 요런 모습으로 봤었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습 태도와 열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뛰어난 특징들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죠. 예. 이 해석을 종합을 해서 놓고 나서 이 학생의 역량은 다른 학생들의 역량과 대비를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이 학생의 역량이 좀 더 앞으로 좀 더 우수하게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 1등급이 만약에 떨어졌는데 3등급 친구가 붙었다고 하면 당황스러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예,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교육 활동에 있어서 1등급의 학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내신 풀이 역량만 가지고 있는 아이인지. 물론 1등급이라 하면 나름대로 우수한 측면들이 없지 않죠. 예, 그런데 실제 학교에서 문제를 대단히 쉽게 내가지고 문제를 쉽게 내서 쉬운 문제들만 적용을 해서 또 쉬운 과목들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나온 1등급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이 2등급이라 3등급이라고 하지만은 학교에서 선택 과목들을 선택하는 내용이 있어서 또 도전적으로 자기가 진로와 관련해서 좀 더 이 과목을 좀 더 공부하고 싶어서 고민하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잖아요. 소인수 과목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고 등급 받기도 어렵잖아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성적인지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거죠. 예. 예. 그럼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현역인데 고3인데 떨어졌어요. 예. 근데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전형을 학종으로 썼는데 재수할 때는 붙어.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당연히 나타날 수 있죠. 이거 왜 그런가요? 지원자 풀이 달라져 있으니까. 상대평가니까 어쨌든. 예. 왜냐하면 상대적인 위치를 상대적인 위치를 놓아서 판단하는 전형이니까. 왜 그러냐면요. 예, 이 부분도 이제 우리 많은 카더라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금년도 평가를 하면서 나타난 특징들이 예. 작년도보다 뭐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도보다도 역량들이 전반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난 특징들이 역량들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상당수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학업 의지나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 때는 어떻게 좀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도 저기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참여하는 모습들 비대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죠. 프로젝트 용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예, 참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도 대면 수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상황이 어렵다라는 상황을 분명히 입학사정관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속에서도 노력의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판단을 해보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한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특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니냐. 예. 이게 평가 요소도 많이 주면 세특은 어쨌든 살아남았으니까 세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이 평가사 이 내용으로부터 많은 학생들의 역량을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네, 어쨌든 세특은 교과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 매 교과마다 좀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예. 실제 우리 학생들이
예전처럼 강의식 수업만 하고 있었을 때, 네네. 강의식 전달식 수업했을 때 학생들이 지내야 될 태도는 딱 하나였죠. 눈 부릅뜨고 들어라. 아, 맞아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 예. 그러면 선생님께서 관찰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성실하게 참여함. 예, 예, 예. 이라는 정보를 제시해 주죠. 평가자들이 저희들이 이 정보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그렇구죠. 어. 그렇죠. 모범생. 열심히 하는 친구. 이런 내용들. 예. 자, 그런데 수업이 변했어요. 참여식 수업, 토론식, 발표식, 그 다음에 실제 실험 실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정 중심으로서 예,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업의 모습들이 변하고 있어요. 어떤 태도? 눈 부릅뜨고 들어라. 엔드, 길길이 날뛰어라. 정말 참여하라는 거죠. 오. 참여하면 여러분들의 특성이 드러나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을 관찰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고 네. 하다 보면 이 부분을 통해서 역량들을 이 부분의 역량으로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본다는 거죠, 저희들이. 특히 본인이 관심 있는 전공과 관련해서요. 그게 더 유리한가요? 유리하다라고 불리하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전공과 관련된 진로와 관련해서 너무 과잉, 기승전 진로.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찾아보기가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나중에 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진로 부분에서 1학년 때는 목수였어. 예. 근데 2학년 때, 3학년 때 다른 진로를 생각하고 싶어요. 예. 근데 이게 혹시라도 불리할까 봐 반영 안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진로와 관련해서 입학 사정관들이 참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게 칼로 자르듯이 이런 평가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성, 네. 의미와의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문방송,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예. 뭐 신문방송학과. 예, 제가 나온 학과죠. 어떤 학생들 요구하겠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신문 기자 뽑는 시험입니까? 미디어에 좀 관심 있는 친구요? 예, 신문 기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예. 방송사 PD 뽑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학생들은 방송반, 신문반, 교지편집반 이 활동만 하고 그 다음에 수상해서 예를 들어 교내 UCC 경연대회 입상 이거 했다면 무조건 다 되는 줄 알아요. 신문 방송학에서 뽑고자 하는 아이들은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와서 신문 방송학이라는 사회과학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과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가 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신문방송학과에서 그런 역량들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활동도 좋죠. 동아리 활동도 좋고 다른 활동도 좋고 예를 들어서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탐색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 네네. 또한 실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또는 외부의 역량이라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놓고 나서 판단하는 모습이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이지 반드시 교지편집반, 신문방송반 이 활동을 해서 그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활동을 통해서도 이 내용을 엿볼 수 있겠지만 대개 그런 활동들의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깊이가 좀 더 떨어지는 활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진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진로가 바뀌기 전에 내용들이 이런 쪽에서 유사성을 좀 더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면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또 진로가 바뀌기 전에 활동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활동의 내용을 통해서 역량들이 있다면 이 역량은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진로가 바뀐다라면 또 전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역량이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먼저 평가자 교육을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 또 어투에 있어서 말하는 내용에서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사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케이스일 가능성이 많다. 알 수 있나요? 유형이 있나 보다. 라는 점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반드시 압박 면접을 해주십시오. 대기자 TV